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서다 이렇게 지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평안히 살며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죠. 빨리빨리 돈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자식들 잘 되고,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바람입니다. 빨리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한 여생을, 걱정 없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삽니다. 뭐, 게으르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들하고 부닥치게 됩니다. 또 화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이루고 더 빨리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순수하게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고 이제 싸우고 하면서 이루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욕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마음속에 이것 이루면 저거 이루고 저더 좋고 더 크고 더 멋진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좌절이 되는 거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는 게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시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좀 꾸지람 할 테니까 내 꾸지람 하는 소리를 좀 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꾸지람 하는 것을 좀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을 책망을 들어봐라.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꾸짖는 것을 너희들이 듣고 한번 돌이켜봐라, 생각을 해봐라.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잔소리를 하는데도 안 듣는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불러서나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 매번 이야기하는데, 주일마다 예배에서, 설교에서 매번 해도 참안 듣는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다가 너희들이 문제가 막 생긴다, 이러죠. 광풍이 오고, 또 폭풍이 오고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문제가 생겨서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런 문제 평소에 안 듣다가 급하니까 이것 이런 문제 광풍이 오고 폭풍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식 문제 내 문제 건강 문제 뭐 사업 문제 장사 문제 직장 문제 막 한다고 그때 나는 하나님 그때 나는 듣겠느냐 이렇게 너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데 네 마음대로 살다가 급하다고 막 오면 그때 내가 들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나도 안 듣는다 나도 너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들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자는 하나님 기뻐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런 사람이지,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가 어려우면 쫓아와서 막 당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네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설마 이렇게 합니다. 31절에 보면 설마 자기 행위 열매를 맺으며 자기 깨어, 진짜 자기가 열심히 사는 거죠.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야지, 빨리빨리 이루어야지 그렇게 살면서,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 이런, 설마 내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설마 내 인생에 뭐 급한 문제나 위급한 문제나 위험한 일이 생기겠느냐? 그렇게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가 닥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3절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고 고통과 그런 광풍과 폭풍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305장에 존 뉴턴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늘 어릴 때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던 그런 어머니였고, 아버지는 선장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고기잡이하고 왜 이런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나중에 선장이 되어서, 처음에는 고기 잡다가 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영국에 갖다 파는 노예 선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니한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어릴 때 그래도 이래가 되나, 이 노예들을 내가 잡아다가 노예로 영국에 팔아먹는 이 짓을 해야 되나 하면서도, 이게 돈이 되니까, 고기잡이 하는 것보다 몇 배가 돈이 되니까 사람 파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그죠, 광풍이 부는 겁니다. 태풍이 부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배가 잠길 때쯤 돼서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기도 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어머니가 들려줬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네가 들었느냐? 네가 지금 강풍이 폭풍이 왔을 때 나는 그러면 늘 도와줘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무시하고 설마 했던 그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이 잠잠해지고 살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뭐 하느냐? 의회에, 영국 지금 국회, 우리 국회의원이죠. 법을 만든, 계속 노예 폐지해야 된다, 노예 폐지, 노예는 인간이 같은 인간이다, 노예를 그렇게 해서 이러면서 계속 주장하고 반대하고, 돈이 되니까, 그리고 편안하잖아요, 노예를 부리면. 근데 거기에 전력을 해서 노예 폐지 법안이 상정되도록 한 존 뉴턴이, 이 사람이. 그러면서 지은 찬송가가 305장이죠. 이전 찬송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말씀대로, 자기 인생에서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는 크게 회개했다. 이걸 보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했다. 마태복음의 3장에 보면 2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그 바로 뒤에 세례요한이 이제 잡혀가고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4장에,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 구약 성경에 뭐 옛날 거니까 읽기도 어렵고 힘들지만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의 선지자가 대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대언자가 외쳤던 계속 사람 사람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뭐냐 하면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선지자들이 17명이 다 딱 축약해 보면 무슨 말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다 돈, 집, 자녀 내가 빨리빨리 이루어서 싸우고 속이고 그냥 뭐 짜증내고 화내고 하면서 그걸 다 이루려고 하는 그 세상에 여러분이 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 아까 뭡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돌아오십시오. 이걸 저 계속 외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심지어 세례요한까지 예수님까지도 제일 먼저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무엇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의 삶에서 생각에서 그걸 하나님께로 옮겨오십시오.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 바빠서 주일 못 지켰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죠.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입니다. 하나님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회개 일종이겠지만 내가 괜히 화 안 내도 되는데 화를 내고 저 사람 마음 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보통 사람 우리가 회개할 때 아 하나님 내가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그래가지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괜히 내가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쳐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가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아차하고 또 실수해가 거짓말한 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외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고치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안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걸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과거의 생각이 내가 지금 가지고 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살고 있는 내가 가진 이 생각 과거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내 전체를 완전히 내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삶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이제 스톱하고 그건 완전히 땅에 묻고 십자가에 내리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세례요한도 선지자들도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환시킨다. 바꾸는 것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삶이 어떤 삶인데 회개하고 내 주일 못 지켰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살아가면 똑같은데 그거 회개했는데 그죠? 욕심이 많아서 뭔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이익을 취해서 미안합니다. 그 세상에 가서 똑같은데 그게 회개의 삶일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도대체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회개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 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5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노예의 삶을 살죠. 고통 중에 있죠. 폭풍과 우리 아까 잠언의 광풍 속에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설마 하다가 포로로 잡혀간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시 희망의 약속을 합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니라. 같이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가 회개한 삶이다.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전의 삶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전의 삶을 연결해서 다시 세상에 가니까 또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요. 구원받은 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 맞죠? 죽으면 천국 가죠.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천국을 누린다. 천국에 산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곧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다. 이 말이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천국을 사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이 세상에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예수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전에 예수 없을 때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어디를 산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는 거죠. 지금 이 말이 자, 너희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고 노예로 살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겠다. 네 이전의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은 아예 기억도 없다. 마음에도 없을 것이다. 그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이 되면은 완전히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서 조금 나아졌다. 아, 술을 많이 먹다가 적게 먹는다. 또 거짓말 좀 하다가 거짓말 덜 한다. 내가 화내다가 열 번 하던 걸 다섯 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완전히 이전의 삶은 내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바꾸어져서 나아졌다. 그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을 보고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고 창조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창조한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 만들겠다 이 말이죠. 너는 이전에 그런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새롭게 내가 만들어 놓겠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너가 너를 그쪽으로 인도
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걸 바울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완전히 없어지니, 새로운 비조물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생각, 새 삶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가 창조한 것으로 그 뒤에 쪽 우리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 창조된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너는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 것이다. 이전에 너가 나와 같이 동행하지 않을 때 살았던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에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매일매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에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뒤에 천국 내가 간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은 시작된다. 하늘나라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었던 지상낙원에, 파라다이스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느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계획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너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창조 하나님, 이전 것은 기억도, 이전의 네 삶은 아예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죠. 말씀 듣고 기도하죠. 또 찬양도 하죠. 그러면서도 다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배 드리면서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못 느끼고 못 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서 이 약속이 그럼 틀려서 없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영접하고 알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못 누리는 거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거듭난 그때부터 하늘나라를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 많이 못 느끼죠? 많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느끼고 점점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어서 내가 온전히 영접된 사람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디를 무슨 내 직업이 어떻든 내 삶에 지금 있고 없고의 문제, 내 직업이 어떻고 천하든 또 귀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진짜로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참 기쁨과 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진 사람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데 이 하늘나라가 내 안에 없으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좀 받고 뭔가 새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훈계돼 버립니다. 또 새로운 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뭔가 좀 가졌는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좀 가졌는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증이나 짜증이나 그래서 또 다른 걸또 찾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간직한 것은 새록새록 매일매일 새롭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매일매일 신비롭고 새롭고 정말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주고 삽니까 이것을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내 보답으로 그걸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이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그런 고통이 없는, 그런 눈물이 없는, 그런 갈등이 없는, 그죠? 그런 세상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나라를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래서 20절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러분, 이게 가보면, 그렇지 못한 삶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형식과 모순이 판을 친다. 거칠해. 또 앞뒤가 안 맞는다. 무조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있는 사람은 더 있는 부익부, 또 없는 사람은 계속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빈익빈, 이런 세상에서, 세상은 지금 그렇다. 그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힘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차이들이 세상에는 다 있지 않느냐, 하나님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어떻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어떤 세상에 사느냐, 가난하고 힘 없고 약하고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 힘 있고 돈 있고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런 사람들을 도우고,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런 사람들과 어깨동무하고 살아가는 그 새 나라와 새 땅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은 다 갈라치기 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자꾸 갈라지고 힘든 사람 자꾸 힘든 그런 세상이 아니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그죠? 또 불편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앞잡이가 되고 길잡이가 되어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나라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삶이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이다.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23절에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은 누가 뺏어가지도 뭔가 위험이 와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거나 날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미 하나님 다 하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내가 다 알아서 그 삶을 지키겠고 그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문제가 있기도 전에 내가 다 보호하고 지키고 또 필요한 것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25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들의 삶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늑대와 양이 함께 산다, 함께 먹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상상이 됩니까? 세상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어울리면서 같이 나누고 비슷하게 살아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늑대와 이 어린 양은 여러분, 힘 있고 아주 거세고 무서운 사람과 가장, 그죠? 약한 사람, 가장 없는 사람,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가 같이 사이좋게 지낸다. 제가 여러분, 예수 모를 때, 제가 하나님 모를 때입니다. 예수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읽고 이런 말씀을 또 세상이 과연 이렇게 될까? 정말 이 여기에 와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제가 살았던 세상, 제가 계획하고 살려고 했던 세상 너무 다른 겁니다. 남보다 아까 이야기했죠. 빨리빨리 돈 벌어서 내가 정말 잘 살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정말 친구들한테 가서 보여주고 나 그래서 그런 사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그래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아니 이게 이런 세상이 될까? 만약에 이런 세상이 될 수만 있다면 이건 뭐 그야말로 천국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인생이고 새 삶이고 와 이게 과연 일어나겠는가? 정말 한번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 나 안 되면 내라도 만들. 정말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안 됩니다. 차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늑대와 어린 양이 잡아먹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인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렇게 될까? 저는 안 된다고 해요. 그 다음 또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사자는 뭘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힘있고 많이 배우고 가난한 힘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뭐요? 힘없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친구가 되어줘서 같이 먹고 같이 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뱀은 흙을요. 여러분 우리 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이 있어서 뭐 뱀만 보면 다 피하죠. 보면 뭐 근데 뱀은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요. 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누구도 힘 있고 무서운 사람들이 그죠? 그 발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얕보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삶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누리고 그런 삶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게끔 전도하십시오.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남을 어떻게 하든지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자기만 똑똑하다 하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뺏어오고 속이고 하는 그런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직업이 필요 없습니다. 직업이 뭐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배움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있고 없고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처럼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해치고 손가락질하고 눌리고 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삶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편가르기 하는 내가 잘났다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많이 그런 게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초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살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그런 생각 다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 제일 먼저 그랬습니다. 네 이전의 삶, 네가 살아왔던 거 완전히 없앤다. 예수 믿음. 그걸 완전히 지우고. 이런 아비교환 같은 생존 경쟁에서 그렇죠? 발부둥치면서 사는 그 마음을 완전히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속고 속이는 그렇죠? 위선의 마음, 위선의 나라. 그런 거 예수 믿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 한 곳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순간순간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거 뭐 자식들이 어찌 되고 내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없는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고 아까 그랬습니다. 네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다 알고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내가 챙겨갈 테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왜 안 듣느냐. 그러다가 네가 광풍 만나고 위험 만나면 그때 가서 나한테 와서 외칠래? 나도 모른 척할 것이다. 우리 아까 잠언에서 읽어본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 지금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살아가는 모습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용서하고 정말 품어안고 이해하고 베풀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곳에 당신이 살고 싶지 않느냐?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직업이 어떻든, 정말 내가 많이 가진, 적게 가진, 얼마나 배웠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고죠. 이겨내고, 정말 웃고, 즐겁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삶을 내가 그렇게 책임질게.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들으라. 들으라. 우리 자문이 아까 그래서 매번 이야기하도 무시한다. 너는 안 듣는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진짜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 누리 나라의 그 자유, 정말로 내가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면서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새 나라, 새 삶, 내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이미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덜무새 가족 모두가 정말 경쟁하고 싸우고 거짓되고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있어야 사는 나라다 하는 이 모순된 정말 거칠의 뿐인 이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비록 우리가 적게 배웠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오히려 내 삶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낮아지는 나라, 정말 사랑만이 내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이것을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슴에 안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마음, 이 나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